gotta get up.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우리 흥은 못 맞지? 우리 아이돌은 못 맞지? 오늘을 함께할 아이돌은요 2011년 4월의 봄에 가요계에 데뷔한 대표 청순돌 에이핑크입니다.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2023년 4월에 D&D로 컴백했고요. 앞으로도 영원히 에이핑크 할 에이핑크는 못 맞지. 오늘은요 에이핑크의 초봄이죠. 초롱 봄이와 금주의 인기가요 톱10 달려봅니다. 가자! 제필이 형 이번엔 주우 차례예요. 유재필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그맨 있을 제 느낌 필 느낌 있는 남자 제필이에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초범 모셨는데요. 먼저 에이핑크 전체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에이핑크입니다. 큰일 났네. 큰일 났어요 지금. 하나 둘 셋을 나중에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아니 12년 쯤 만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네요. 네. 이거는 신인 때 딱딱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너무 오랜만이라. 너무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빠졌다. 아, 이런 네. 일이 있네요. 네. 아 이제 콘서트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어이쿠야.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좀 당황하면서 많이 네. 또 웃으실 것 같은데 더 섹시한 멤버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 목소리가 섹시해. 범이입니다. 범이. 섹시해지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핑크 리더 초롱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유닛 때 그죠? 네. 예, 만나고 또 맞아요. 이제 완전체 활동을 해도 이제 또 두 분이 오늘 네. 함께. 그러니까요. 아 근데 유닛 활동하다가 오랜만에 또 완전체 활동하니까 어떻습니까? 진짜 멤버들끼리 있으면. 얘기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연습도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모이면은 요즘에 하도 매일 수다를 떨고 있습니다. 네. 아, 챌린지도 엄청 많이 찍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저희가 릴땡에 요즘에 또 빠져가지고 맞아요. 누가 제일 빠져있어요? 릴땡에? 저희가 늦게 빠졌어요. 네. 원래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고 네. 이제 언니 라인 쪽이 더 예 그죠? 이 릴땡에 예. 빠져가지고 맞습니다. 아, 콘서트 연습 때문에 사실은 이제 평소보다 더 많이 좀 모여서 회의도 하고 연습도 하셨을 텐데 네. 어떻게 회의 때 그렇게 이제 수다가 많아지면 네. 네. 예? 연습을 많이 못 하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좀 말이 너무 많은 멤버들이어가지고 네. 진짜 한번 회의를 하면은 그러니까 한 길로 가야 되는데 그 말이 이렇게 네. 항상 여러 갈래로 좀 뻗는 스타일이에요. 아. 그래서 좀 항상 회의가 좀 길어지기도 아. 하고. 대신 근데 너무 재밌어요. 네. 너무 멤버들이랑 같이 앨범 준비하면서 너무 재밌었고 항상 진짜 항상 웃으면서 좀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네네. 아 그래도 즐겁게 하고 있다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네. 예, 오늘도 남주 씨 생일인데. 맞아요. 남주 씨에게 못했던 이야기 또 뭐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 한마디 좀 남겨주세요. 아 네. 이번에 진짜 남주 덕분에 진짜 힘을 더 많이 내서 네.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남주가 항상 제 자존감 지킴이였거든요. 네. 항상 언니 진짜 우리가 최고예요. 에이핑크가 최고예요. 힘내요. 막 진짜 그런 얘기를 항상 옆에서 많이 해줘서 제가 지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주한테 진짜 고맙다는 말 많이 해주고 싶었어요. 네. 네. 남주씨 생일 축하. 축하해 남주야.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두 분이 주인공이고 에이핑크가 주인공인데요. 네. 이번에 타이틀곡이 D&D입니다. 네. Do Not Disturb D&D. 처음에 D&D 제목 딱 듣고 네. 느낌 어떠셨어요? 우선 D&D? 네. 뭐지? 처음에 그렇죠. 네. 약간 요즘에 이런 게 좀 트렌드인 게 오마갓 이것도 OMG 그리고 마마무 플러스 유닛도 GG BB. 예, 굿걸 배보이의 약자예요. 거기는. 약자. 예, GGBB. 그래서 요즘에
또 갑자기 또 그런 게 또 알파벳으로 많이 나오는데 철원 씨는 어떠셨습니까? 처음에 제목 듣고. 저도 제목 듣고 좀 되게 신선했어요. 저희가 또 안 해봤던 느낌이어서 되게 좀 궁금증도 유발되는 제목이어서 저도 봄이랑 마찬가지로 신선한데? 그죠. 궁금한데 약간 이런 느낌. 에이핑크가 약간 그런 게 있어. 예전에 그것도. 맞아요. 제가 처음에 그거 보고 DJ니까 이걸 어떻게 일기라는 거야?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약간 궁금한 거예요. 맞아요. 이번에 D&D도 이게 뭐의 약자 같은데 이게 뭐의 약자일까? 굉장히 궁금증을 유발하는 그런 제목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노래 제목에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송과 요즘송을 크로스 차트로 이어드릴 거예요. 뭐 요즘송은 앞서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 이런 곡들은 어떤 곡들이 있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노래 제목이 알파벳인 추억송부터 시작합니다. 이분들의 퍼포먼스는 늘 A+였어요. 일곱 빛깔 레인보우의 A가 노래 제목이 알파벳인 추억송 7위 차지했습니다. 레인보우 A 흐르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지숙 씨가 지금 부업으로 파워 블로거로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손이거든요. 그 친구가 지금 제가 보니까 그 초롱 씨가 국회에서 인턴 생활하는 걸 봤어요. 근데 직접 사원증도 막 주시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잘 가지고 계세요? 아 그럼요. 되게 뿌듯하게 잘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또 유단자 또 예전에 합기도 뭐 이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경호학과를 또 욕심을 내시던데. 네. 직접 가서 사실 우리가 국회를 들어가 볼 일이 그렇게 없어서 그죠? 직접 가서 이렇게 보고 촬영해 보니까 어땠어요? 와 저도 국회를 처음 촬영 때문에 처음 들어가 봤는데 생각보다 진짜 너무 크고요. 넓구나. 정말 크고 진짜 부서도 너무 많고요. 제가 체험해 볼 수 있는 인턴으로서 체험해 볼 수 있는 직업이 너무 많고 진짜 생각보다 좀 딱딱한 분위기가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재밌게 좀 촬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너튜브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봐주시고요. 혹시 우리 보미 씨는 부업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면 지금 뭐 뽐뽐뽐도 하고 있지만 사실 다른 쪽에 일을 뭐 한다면 국회 쪽 가시나요? 저는 카페를 꼭 나중에 해보는 게 꿈입니다. 베이커리랑 같이 그래서 지금도 자격증을 따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언젠가는 또 이루어지겠네요. 뽀미 카페. 네 많이 와주세요. 뽀미 베이커리. 뽀미 카페. 카페. 아니 근데 이렇게 되면 다이어트와는 점점 멀어집니다. 이게 카페 하게 되면은 맛봐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다음에 꼭 와주세요. 가야죠. 진짜 가도 돼요? 아니 뽀미 카페 나중에 이제 저희 꼭 갈게요. 와. 한 10년 뒤에. 아 괜찮습니다. 아, 10년 뒤에요? 아 저희도 길게 보죠. 아직 몰랐어요. 천천히 오픈합시다. 자 계속해서 노래 제목이 알파벳인 최근 송 7위 공개합니다. 팝의 빅웨이브를 일으킨 후배예요. 믹스팝이란 장르를 개척한 엔믹스의 데뷔곡 55가 노래 제목이 알파벳인 최근송 7위 차지했습니다. 엔믹스 55 흐르고 있습니다. 4세대 걸그룹이 요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에이핑크와 함께한 지 참 오래됐는데 에이핑크 이번에 음악방송 하는 걸 보면서 후배들이 손편지도 전해주고 아이칠린이나 쿠키도 만들고 선물
스케일도 갖다 스케일을요. 주고 예, 크랙시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야 정말 많은 후배들이 에이핑크를 보며 꿈을 키웠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걸 실제로 이렇게 또 증명 네. 보게 되니까 아, 동민씨 두 손을 모으셨어. 아니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니 또 편지도 한 명당 막 두세 장을 써요. 네. 그럼 다섯 명이면 거의 열 장이 네. 두 시간 쓰신 거예요. 두세 네. 시간. 그거 진짜 정성이잖아요. 빼곡하게 써서 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판다였던 친구가 맞아요. 저희 팬이었던 친구가 네. 또 데뷔를 해가지고 네 맞아요. 또 와주셔서 멤버들도 다 울었었어요. 울었다고요? 다 같이 감동해가지고 진짜 와. 아니 이렇게 인사를 왔는데 저희를 보고 너무 감동했대요. 무대 보고 너무너무 감동했대요. 전 그분들이 쓴 글을 봤는데 이게 직관하는 거잖아요. 네. 그 선배님들 보면서 너무 감동했대요. 너무 잘하고 멋있어서 지금 울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 너무 진짜 너무 감사하고 와 올해 활동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구나. 맞아요. 그래요. 아 진짜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그쵸? 들었어요. 그래서 네. 그런 후배들한테 사실은 네. 이제 활동 시기가 겹치지 않아서 네. 판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못 온 후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1년에 뭐 활동 뭐 한 번 정도 하니까 그쵸. 2년에 한 번 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혹시 그런 후배들한테 네. 해주고 싶은 얘기 있어요? 너무 이제 감사하다는 얘기와 너무너무 예. 감사하고 그분 그 네, 후배분들 덕분에 저희도 더 힘내서 네 앞으로도 열심히 에이핑크 할 거고요. 그리고 너무 고생하실 것 같은데 네. 건강 꼭 잘 챙기고 아 네. 건강 멀리서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그 다이어트도 중요하지만 다이어트 너무 급하게 하지 말고 네 진짜. 맞습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활동을 좀 자주 해주시면 우리 후배들이 조금 더 에이핑크 무대를 직관할 수 있는 진짜 그런 기회가 많을 텐데 재능 기부 좀 하세요. 케이팝의 교과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제목이 알파벳인 추억송 6위 공개합니다. 그 시절 스모키 화장 기억나십니까? 다크함의 결정체를 보여준 엠블랙의 Y가 노래 제목이 알파벳인 추억송 6위 차지했습니다. 엠블랙 Y가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제목이 알파벳인 최근 송 6위 공개합니다. 하나만으로 음원 차트 상위권을 차지한 아티스트죠. 딘의 D가 노래 제목이 알파벳인 최근 송 6위 차지했습니다. 딘 D가 흐르고 있습니다. 딘의 D가 흐르고 있는데요. 예, 여기 이제 본인 음악을 다 만드는 싱어송라이터잖아요. 네. 이번에 역시 수록곡에 우리 초롱 씨가 작사를 한 음악이 수록돼 있었습니다. 네. Me, Myself and I. 네. 곡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 노래는 저희 앨범이 이번에 셀프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내 자신에게 좀 용기를 잃어버린 분들에게 좀 힘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 쓴 가사고요. 가사를 쓰면서 제 자신을 생각하기도 했었고 멤버들을 생각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좀 많은 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좀 힘을 많이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공감을 많이 할 수 있는 가사를 쓰고 싶어서 이렇게 네. 쓰게 됐습니다. 너무 공감되죠. 예, 영원히 사랑해, 영원히 함께해. 이런 거는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좋잖아요. 우리 콘서트 가서 또 이런 노래 들으면 또 울고 눈물 번방 예. 눈물 버튼. 그래서 녹음하면서는 네. 그 가사 이제 노래 부를 때 어떤 네. 마음이었어요? 언니가 써준 이제 저는 예. 녹음할 때는 잘 몰랐는데 언니가 그 가사 쓸 때 영감을 헤어쌤한테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언니가 진짜 힘들 때 헤어쌤께서 너무 단단해도 부러진다. 조금은 유연해야 된다 사람은 이 말에 또 감동을 받아서 네. 후렴 부분이 딱 그 가사가 들어갔는데 네.
또 그 얘기 듣고서 부르니까 더 너무 와닿고 울컥하더라고요. 저희가 진짜 좀 많이 힘들 때 그 선생님께서 그런 말을 해주셨을 때 진짜 위로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 나도 사람들한테 좀 위로를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노래 가사로서 좀 위로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가사에다가 위로가 되는 이런 글을 썼던 것 같아요. 와. 지금 흐르고 있는 곡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든 분들께 예, 내가 위로 받은 만큼 또 그만큼 또 되돌려 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힘드신 분들 이 음악 듣고 예, 많은 에너지를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헤매 받을 때 좀 예. 얘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랑 같은 샵이거든요. 헤어쌤은 다르신데 아, 그래요. 저도 이런 진지한 얘기를 진대진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는 헤어 메이크업을 하면서 거의 막 자고 있거나 그쵸, 힘들어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아, 그 얘기 시간에 많이... 가사가 만들어질 수 있다니 얘기를 많이 못하는데 아, 선생님들은 저희랑 네. 똑같이 또 말이 되게 많은데 아, 그래서 메이크업도 늦게 하실 때도 있고 말하느라고 아, 말을 네. 많이 해야겠어요. 그래도 혜연 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명 가사가 아, 나왔거든요. 진짜. 다시 한번 예, 이번 앨범에 참여해주신 혜연 쌤 비롯한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노래 제목이 알파벳인 추억송 5위 공개합니다. 일명 전갈춤을 칼군무로 선보이며 칼군무돌이라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인피니트의 BTD가 노래 제목이 알파벳인 추억송 5위 차지했습니다. 인피니트 BDT 흐르고 있습니다. 인피니트 하면 칼군무죠. 또 칼군무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한 팀인데요. 이번에 한 인터뷰에서 안무를 제일 늦게 외운 멤버로 우리 뽀미 씨가 아니 뭐 이거 해명할 거 있으면 좀 해주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 해명하고 싶습니다. 네, 하셔야죠. 하셔야지. 예, 예, 예. 그거 해명하시려고 모신 거예요. 아 제가 요즘에는 정말 잘해오는데 예. 그때 한동안 네, 왜 그랬어요?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정말 내가 이상할 정도로 예. 안 외워져서 진짜 연습생 때로 돌아간 어. 기분으로 와, 마음이 거울 보면서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누가 이기나 보자. 아, 나 자신에게? 네, 진짜 그래서 너 가만히 있어. 맞아요. 정말 근데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에이. 저의 열정을 다시 한번 끌어준 시간이어서 아. 거울 보고 저랑 대화를 많이 너 했고 대화하다 보면은 좀 나아지나요? 아 많이 좋았어요. 거울 속에 나에게 에이. 힘을 주고 그래서 아 힘드신 분들 거울에 보고 자신과 이야기를 해보는 거 너무 추천합니다. 거울 하나 사놔야겠어요. 아. 아니 그래도 극복을 해서 나왔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맞습니다. 지금은 탈출을 했다는 거죠? 탈출했습니다. 아 이게 중요한 맞아요. 겁니다. 어떻게 우리 확인 한번 들어갈게요. 이번에 콘서트 연습할 때 네. 나온 거 맞아요? 아유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요. 아. 예, 이번에 콘서트 연습하면서는 헤매는 멤버 그러면 누굽니까? 어 이제 쫙 약간 헤맸다. 헤매는 멤버는 없는데 좀 설렁설렁하는 네. 친구는 있어요. 아 누구예요? 막냉이. 아 그 막냉이가. 막냉이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아, 잘 해요. 아 예. 그 대신에 설렁설렁. 거울 대화가 필요한 순간이네요. 근데 그렇게 설렁설렁한 친구가 또 본 콘서트 들어가잖아요. 에너지 빡. 아, 맞아요. 그거를 제일 잘할 수 있어. 그거 믿고 설렁설렁한 거. 그래서 제가 항상 뭘 하거든요. 연습 때 좀 열심히 하라고. 예. 근데 너무 머리를 믿고 그치, 있어요. 그렇지. 그리고 뭐 한 지 10년 넘었으면 네. 예, 이것도 유령이 또 있으니까. 예. 근데 무대 때 잘하니까 또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막냉이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10년이 지나도 그 친구는 막냉이네요. 네. 맞아요. 어릴 때 만났는데. 예. 자, 여기 인피니트의 성종 씨가 소식자로 굉장히 유명하죠. 예. 소식자로. 그래서 에이핑크에는 소식자가 없죠.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없어요. 저희는 네. 다 잘 먹어요. 여쭤볼래도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잘하시는? 많이 드셔도 이렇게 살이 빠지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 전 먹는 대로 붙어가지고
뭐 우리 뽀미 씨는 뭐 다이어트 하면 뭐 방송 한 2시간 할 수 있죠. 그죠? 다이어트에 관한 얘기면. 아, 예. 진짜 잘 빼요, 뽀미 씨. 예. 아니 근데 이번에는 예전처럼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는 또 아니어가지고 뽀미 씨. 아니 왜냐면 사실 나는 뽀미 씨 얼굴을 보면서 내가 컴백 날짜가 다가왔구나라는 거를 좀 알았던 사람이어가지고. 그래서 팬분들이 아, 컴백 안 하는 거 아니냐 걱정 많이 하실 텐데. 제가 컴백을 예, 했어요. 아이고야. 이게 다이어트를 또 13년 차다 보니까 네네.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거를 당연하죠. 너무 깨달았어요. 많이 먹어야죠. 그럼. 아 이게 다이어트도 다이어트인데 건강을 좀 챙겨보자 해서 네. 이번에 안 한 건 아니고 예. 되게 천천히 계속 봐야지 알 수 있을 그렇죠. 정도로 너무 보기 좋으신데. 아 지금 좋아요. 그리고 네. 20대를 그렇게 또 마르게 살았으면 맞아요. 30대 조금 다르게 살아보세요. 맞습니다. 통통하게 살아보고 싶은. 아, 그럼 그래도 귀여워요. 예. 예. 맞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가 좀 많이 좀 드셔야 또 콘서트 또 준비를 빡 할 수 있으니까. 맞아. 에너지 때문에 네. 네, 살을 안 빼고 있습니다. 네. 축적을 해놔야지. 예, 예, 예. 가져다 쓰니까. 아, 이 활동 끝나면 이제 콘서트 끝나면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은 와 매운 거. 매운 거. 네. 뭐 닭발 이런 거요? 네. 닭발이나 좀 짭 맵고 짠 거. 마라탕. 마라탕 먹고 싶어요.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우리 보미 씨. 저는 이제 먹으면서 네. 활동을 했기 때문에 네. 딱히 없어요. 예. 그래서 요요가 안 온다고. 그러니까 덜 온다고 덜 맞아, 와요. 맞아요. 맞아요. 네. 스트레스 받으면서 또 활동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먹어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요령이 또 생깁니다. 에너지 때문에 먹고 싶은 거 다 먹었습니다. 아, 에너지란 봄이... 말을 강조 많이 하시네. 네. 스트레스 많이 받던데 이번에. 그래도 본인이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 방법을 찾아요. 그러니까 해봐야 돼요. 이렇게 맞아요. 저렇게 해봐야 됩니다. 네. 누가 알려줄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노래 제목이 알파벳인 최근송 5위 공개합니다. 에이핑크는 누가 이렇게 예쁘게 낳아주셨어? 우리 엄마 엄마가 엄마 엄마가 가요계의 센세이션을 일으킨 뉴진스의 OMG가 노래 제목이 알파벳인 최근송 5위 차지했어요. 박서현의 러브게임 금주인기가요 탑10 개그맨 유재필 에이핑크 초롱 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튜브 검색창에 검색하시면 방송 끝나고 영상 보실 수 있는데요. 너튜브 검색창에 에이핑크 러브게임 혹은 에이핑크 박소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세요. 계속해서 노래 제목의 알파벳인 추억송 4위 공개합니다. CM송도 전 국민이 따라 부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통신사 광고송으로 큰 사랑받은 티아라 초신성의 TTL이 노래 제목이 알파벳인 추억송 4위 차지했습니다. 아, 이 노래를 들으니까 생각이 나네요. 예, 그죠. TTL이란 곡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요. 티아라 초신성의 TTL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노래 제목이 알파벳인 최근송 4위 공개합니다. 에이핑크 D&D 아직까지 안 들은 분들 너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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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큼 발랄 비타민 같은 트와이스의 TT가 제목 2 알파벳인 최근송 4위 차지했습니다. 티티 흐르고 있습니다. 뭐 이 곡 너무 유명한 곡이라 아, 뭐 맞아요. 안무라든지 뭐 노래라든지 뭐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곡입니다. 네. 티티 맞습니다. 트와이스 티티 여기 두 분이 또 눈물이 많은 멤버잖아요. 에이핑크 네. 중에 네. 두 분 중에 더 눈물 왕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아. 초롱아님. 두 분 다 선택을 하셨는데요. 초롱 씨는 어때? 본인 같아요? 아니면
보미 씨 같아요. 저는 박수현 선배님인 것 같아요. 이렇게 넘기기 있기 없기. 저희 셋인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포인트가 좀 혹시 다를 수 있는데 네. 어느 포인트에 좀 약한 편이에요, 우리 초롱 씨는? 아니 저는 그래도 그 제가 눈물이 날 때 우는데 네. 언니는 옆 사람이 울면 아, 울어요. 공감을 아, 진짜 잘하시네. 네, 맞아요. 그렇구나. 네, 전 멤버가 울면은 네.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영화도 보시다가 운 적 있으세요? 네, 영화 보고는 뭐 공감되면 자주 네. 우는 것 같고. 네. 또 우리 보미 씨는 포인트가 어딥니까? 저요? 네, 어느 포인트가 딱 좀 약한 포인트 어디서 좀 눈물샘이 터지는 것 같아요? 저는 발라드 네. 부를 때 팬송 부를 때 많이 좀 울적하는 것 같고 근데 저희 멤버들이 다 눈물이 많아졌어요. 네. 사실 은지가 네. 눈물이 진짜 없는 편이거든요. 네네. 다 울어도 은지는 항상 네. 꿋꿋하게 네. 근데 요즘에 콘서트 가면 꼭 울고 내려와서도 울고 내려와서도 맞아. 뭘 해도 울고 네. 그래서 좀 요즘에 아, 눈물 많아졌구나 은지가 네.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또 눈물이 많아져요. 같아요. 아, 결국 나이 때문인가요? 그럼 있어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많은 추억들이 쌓이기 맞아. 때문에 이게 입력되어 있는 게 많잖아 일단. 그러니까 어디 이렇게 건드려도 이게 맞아요. 다 눈물샘과 연결이 되는 또 포인트들이 많아진 거죠. 진짜. 예, 데뷔 뭐 1년 차, 2년 차 때는 크게 공감이 없다가 맞아요. 소중한 걸 알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근데 에이핑크가 지금까지 활동해주고 있어서 사실 참 그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네, 우리 트와이스 정현 씨가 스트레스 받으면은 그렇게 숙소 청소를 그래갖고 정현 씨가 청소하면은 이제 멤버들 좀 긴장하는 거예요. 아, 아 진짜. 우리 이제 정현이 좀 힘들구나. 아, 아무래도 예. 근데 이제 초롱 씨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좀 스트레스 받고 하면은 정리정돈을 좀 하고 청소한다고. 저는 스트레스 받아서 한다기보다는 예. 그냥 습관적으로 성격이 네. 그냥 그거를 하면은 그냥 개운해져요. 기분 힐링되죠. 네, 힐링돼요. 정리되면. 네. 네, 청소하고 빨리 하고 그러면 기분 되게 좋아지고. 네. 네, 그렇게 좀 스트레스는 아침에 좀 푸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운동하고 하면서 하고. 아니 혹시 뭐 방법도 있어요? 뭐 스트레스나 혹은 힐링하는 나만의 방법? 저는 강아지 보면 너무 힐링되고 스트레스가 진짜 바로 풀려요. 맞아. 진짜 너무 막 비타민이에요. 하, 그러니까 이제 한번 네. 같이 살면 이제 못 떨어지는 거죠. 맞아요. 예. 꽃순내 또 있잖아요. 아, 그렇죠. 지금도 막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 풀려요. 아, 좋아서요. 네. 보미가 그거 향수로 만들고 싶다고. 맞아요. 예. 꽃순내 향. 꽃순내 향. 강아지를 혹시 못 키우는 분들한테 그거를 좀 네. 이렇게 추억의 향으로. 아니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그 사이에 여기 또 반려묘가 생겼더라고요. 초롱씨가. 그죠? 네, 맞아요. 아니 어때요? 키워보니까. 저 사실 커피캣 활동할 때까지만 해도 없었거든요. 그때 우리가 이런 얘기를 못했었죠. 네. 네. 근데 활동이 끝나고서는 반려묘가 생겼는데 네. 제가 두 마리나 네. 지금 키우고 있어요. 네, 네. 너무 행복합니다. 아. 진짜 미칠 것 같아요. 너무 예뻐서? 네. 진짜 집에 가면은 네. 저를 반겨주는 반려묘가 네. 있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진짜 그 애기들 보는 낙에 지금 살고 있어요. 아니 근데 이제 정돈하면서 좀 힐링이나 쉼을 얻는다 이랬는데 네. 아무래도 걔네들을 키우면 걔네 네. 짐도 많고 아무래도 어질러지잖아요. 네. 털도 빠지고 네네. 그런 건 어떻게 해요? 제가 그래서 아침에 항상 스케줄 나올 때 더 바빠요. 애기들 밥 챙겨줘야 되지, 화장실 치워줘야 되지. 그러니까 엄청 바쁜데도 애들이 막 어질러 놓은 거를 봐도 화가 한 번도 난 적이 없어요. 진짜 신기해요. 예. 저도 좀 제가 신기해요. 아직까지는 괜찮은 거 아닐까요? 제가 지금 8개월 정도 됐거든요. 근데 한 번도 한번 해외 갔다 왔을 때 난장판을 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근데도 화가 안 났어요. 아, 찐사랑이다. 그건 이렇게 힐링인 거예요. 보미 씨 참 공감 안 되시는 거야. 보미 씨는 저는 화난 순간 너무 많아요. 아 여기 오래됐잖아요. 네, 네. 귀여운 거 따로 네. 또 화나는 포인트가 많아요. 아, 그리고 세 마리이다 보니까. 아, 그렇지. 네. 그리고 또 고양이와 강아지는 좀 느낌이 달라. 맞아. 강아지 더 어질르는 스타일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또 대소변은 막 소파에다가. 그렇지. 아, 근데 또 이제 강영욱 선생님께서 네. 화내면 안 된다. 이건 주인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꾹꾹 참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본인이 받아. 네, 그래서 베란다에서 소리 한번 지르고
나와서 애기들한테는 엄마가 미안해 하면서 치워야 되니까. 그치. 네. 아유 정말 어려움이 많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걸 극복할 만큼 큰 행복을 준다는 거. 맞아요. 진짜. 그래서 두 분이 또 키울 수 있는 거죠. 아유, 너무 예쁩니다. 예. 그래서 아니, 또 이런 얘기를 또 하게 되네요. 우리가 네. 또 오랜만에 만나니까. 예. 계속해서 노래 제목이 알파벳인 추억송 3위 공개합니다. 미니홈피 시절 도토리 다섯 개로 이 노래 사는데 쓴 사람 손 저요. 두 분 다 들었습니다. 프리스타일 Y가 노래 제목이 알파벳인 추억송 3위 차지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아무 의미가 없어. 너무 유명한 곡입니다. 아, 이제 프리스타일 Y는 미니홈피 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 곡을 다 아실 거예요. 진짜. 아, 맞아요. 무조건. 무조건. 그렇죠. 했던. 그 당시에 도토리에 투자한 BGM은 두 분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진짜 오래전이긴 한데. 저는 드라마 OST를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근데 궁 약간 유행이었어요. 네, 맞아요. 앵무새? 천국의 계단이랑 겨울연가 OST 했던 게 너무 기억나요. 근데 천국의 계단 OST는 앨범 판매량이 엄청 높았어요. 아, 네, 맞아. 그때 너무 정말 좋아. 잘 됐었어요. 아, 맞아요. 이거였나? 맞습니다. 웅장해지잖아요, 마음. 맞아, 맞아, 맞아. 네네네, 맞아. 초롱씨는 저는 약간 샵 선배님 네, 막 그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커피처럼 막 이런 거 좀 많이 해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명곡이니까 다시 또 후배들이 청아 씨가 또 다시 하고 막 콜드 하고 같이 하고 하잖아요. 노래 너무 좋았어요. 추억의 명곡이네요. 진짜 그 당시 미니홈피가 요즘으로 말하면 뭐 인별이라든지 뭐 너튜브 뭐 이런 형식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또 너튜브 우리 뽀미 뽐뽐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아이돌 중에서 최초로 그 당시 시작하는 사람 많이 없을 때 보미 네, 씨가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도 꾸준히 업로드하면서 네. 성실하세요. 근데 대단한 것 같아요. 저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네. 카메라 앞에 두고 밥 먹을 때 네. 멤버들이 엄청 신기하게 쳐다봤던 게 뭐냐면 기억나요. 그때는 거의 없었어요. 맞아요. 네. 지금은 다 알지만. 그쵸, 그쵸. 아, 근데 그렇게 신기하게 봤던 신문물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오늘만 같이 먹자 저 봤거든요. 키스요? 키스하고 막 채연 씨 나오고 막 이런 거 다 제이 씨 나온 것도 봤는데 오늘만 같이 먹자 하면서 제일 행복하고 좋은 거 뭐예요? 제일 행복하고 네. 먹는 거. 아 인터뷰하는 것보다. 아 근데 그것도 그렇고 또 이제 제가 원래 낯을 너무 많이 가려서 사실 누군가를 이렇게 만나는 것 자체를 좀 힘들어하는데. 그런 게 하나하나씩 깨지는 것도 그쵸.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냥 인터뷰하는 것보다 뭘 먹으면서 인터뷰하면 확실히 더 친해지더라고요. 맞아요. 식구가 되는 느낌이죠.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친한 친구 만들려고 한 콘텐츠니까 맞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좀 찐친들을 늘려가시면 네. 좋겠고요. 네. 혹시 아, 이 친구나 혹은 뭐 이 선배님 누구 나와줬으면 좋겠다 탐나는 멤버 있습니까? 와, 선배님! 캐스팅 당했다! 캐스팅 됐어! 아, 선배님! 아, 저요? 오늘만 같이 먹자. 아니 저는 진짜 너무 하고 싶죠. 아. 너무 가고 싶죠. 하고 싶어요. 근데 거의 못 드시는데 괜찮아요? 사실 제가 김밥 그 긴 줄에 한 두세 개 정도밖에 못 먹는데 괜찮나요? 아 너무 괜찮죠. 아 소식자도 괜찮나요? 아, 그럼요. 아 그래요? 아 네. 그렇다고 하면 저는 꼭 초대해 주세요. 아, 네네네. 진짜 꼭 나와주실 거예요. 제가 다이어트 방법 이런 거 좀 알려드릴게요. 우와. 네, 가끔씩 보미 씨가 다이어트 하는 거 보면서 아 저건 아닌데 아니 했던 것들이 좀 있었어요. 많죠, 많죠. 있었는데 이제 사실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자세하게 얘기를 못 하니까. 네. 아, 근데 나중에 한번. 예. 좋다 좋다. 근데 당황하시고. 아니 안 당했어. 아 왜냐면 아 이거를 재밌게 보고 있는데 사실 저는 소식자라서 이렇게 음식 프로나 이런 먹방에서 저를 잘 초대하지 않아요. 왜냐면 얼마 못 먹으니까. 아 괜찮습니다. 아 괜찮아요. 네. 아니 왜냐면 전 사실 초롱이 아버님 저 추천하려고 했는데. 잘못했네요. 아, 예. 아니 사실 초롱이 아버님은 아니요, 제가 아니요. 좀 추천. 예. 박선 선배님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네. 아
하나도. 왜냐면 보미 거는 막 많이 먹는 게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는 네. 거니까. 네. 선배님이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경력자신 게 바로 그 자리에서 섭외를 네. 하시네요. 진짜 대단하다. 보미는 덥석 물어요. 그럴까요? 진짜 덥석. 네. 이게 이 연차라는 거는 네. 절대 무시할 수가 없어. 우리 보미 씨는 진짜 레전드입니다. 네. 예. 아 그럼 나중에 진짜 뭐 좋은 기회가 되면 네. 바로 연락드려요. 네네. 조금 뒤에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인 것 같아요. 지금 콘서트 끝나고. 알겠습니다. 예. 에이핑크 완전체 활동 끝나고. 예. 자, 계속해서 노래 제목이 알파벳인 최근송 3위 공개합니다. 올해로 데뷔 13년 차를 맞은 에이핑크.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방해받지 않고 우리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앞길을 에이핑크가 응원해요. 에이핑크의 D&D가 노래 제목이 알파벳인 최근송 3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 댄디 흐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이제 음악 방송이 이제 마무리가 됐고 네.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콘서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콘서트 첫날인데 시원하게 스포 하나 부탁드립니다. 예, 이 곡에 어디쯤에 들어가나요? 이번 타이틀곡. 이 곡은 아마 세 번째 네. 파트 초반에 초반이네요. 네네. 세 번째 착장 파트 네네. 네, 그쪽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스포해 주실 거 있어요? 우리 그 팬사인 할 때 팬분들이 네. 이거 불러줬으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게 있는데 네네. 그중에서 몇 퍼센트 이루어집니까? 그중에서 한 80% 정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적극 반영했네요. 예, 예. 성공적이네요. 맞습니다. 우리 팬들 그러면 기대 뭐 엄청 해도 되겠네요. 많이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 네네네. 저희가 한국 팬 콘서트는 조금 샌리스트를 조금 수정을 해서 예. 네 새롭게 좀 꾸려봤습니다. 성공적이네요. 80%씩 수용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텐데. 예. 팬분들을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최고, 이제 최고. 또 해외 팬들도 만나러 곧 나가시잖아요. 예, 이제 정말 오랜만에 또 이렇게 해외 나가시는 건데 해외 팬들 만나기 전에 해주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뭐 기대해달라, 뭐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아, 저희가 이미 응. 해외를 돌고 네. 왔고요. 3월부터 저희가 도쿄랑 오사카 그리고 홍콩, 대만을 네. 이미 돌고 왔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진짜 한 3년 만에 간 곳도 있었고 네. 5년 만에 5년. 간 곳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진짜 저희가 오랜만에 갔는데도 저희를 보러 와주신 팬분들을 만났을 때 그래서 좀 더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너무 오랜만에 찾아뵌 것에 대한 죄송함도 있었고 감사함도 있었고 이렇게 저희 아직도 잘 활동하고 있어요 라는 모습을 보여드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정이 되게 있어서 팬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진짜 많이 울면서 좀 팬콘서트를 했었던 정말 오랫동안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분들 진짜 긴 시간 동안 에이핑크와 함께하고 네. 계시잖아요. 이번에 D&D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 비하인드 좀 알려주세요. 뭐 촬영했는데 편집이 됐다거나 아니면 유독 좀 고생을 한 씬이 있다거나. 저희가 맨 처음에 이제 하영이가 처음에 있고 다 같이 들어와서 네. 하는 신인데 연기를 저희가 처음으로 다 같이 해봤는데 거기서 못 보겠더라고. 왜 배우시잖아요. 아니 연기 잘하는데 그러니까 왜, 예. 다 같이 하는 건 처음이라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렇죠. 예, 어색할 수 있죠. 이게 뮤직비디오에는 안 나올 텐데 예. 통편집됐어요, 근데. 너무 웃겨가지고 어떻게 어디서 봐요? 그거. 그거 감독님 개인 소장하시나 봐요. 아니 근데 그는 웃음 터져가지고 그런 거죠. 아니 또 하영이가 네. 또 말을 놓는 거였어요. 친구처럼 네. 이런 것도 처음이니까 네. 어색하지. 수고했어 막 이런 네. 뭐 오글오글. 무슨 일 있어? 막 이러면서 네. 막 이렇게 대사를 치는 게 있었는데 네. 감독님이 보시기에 좀 어색했는지 통편이에요? 통편집이 됐더라고요. 아이고 감독님 나름 웃음을 엄청 참으면서 했는데 그러니까요. 아, 아쉽더라고요. 아 이런 거 사실 콘서트 때 살짝 좀 옷 갈아입고 하실 때 공개 좀 부탁드립니다. 너무 괜찮은 네. 아이디어예요. 너무 아깝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거기는 이제 유료로 또 티켓팅을 해서 들어가신 진짜? 분들인데 우리가 물론 다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못 보더라도 그분들은 좀 보시면 어차피 메이크업하고 헤어 수정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맞아, 맞습니다. 오늘 가서 얘기를 좀 한번 해보세요. 너무 아예 삭제를 안 하셨기를. 예, 그렇지. 삭제했으면 아니, 설마 삭제하셨겠어요? 삭제했으면 못 나가고 아. 만약에 삭제가 안 됐으면 약간 편집을 해서 사실은 소리는 또 안 나가도 되니까 영상만 나와도 되니까 좋아요. 예, 나중에 또 좋은 괜찮다. 선물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괜찮다. 왜냐면 통편이 너무 아깝잖아요. 맞아요. 아니 그 담요 같은 거를 원피스로 만들어가지고 아. 저는 처음에는 이게 이불인가 처음에는 약간 이불 소재 같은 이게 담요 쓴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오, 소재는 진짜 이불이에요. 그쵸? 네. 그 솜 약간 푹신푹신한. 네. 근데 그게 실제로 있는 드레스더라고요. 그렇죠. 원피스 그 풀샷 나올 때 보니까 네. 원피스더라고요. 네. 근데 진짜로 있는 브랜드에서 나온 네. 드레스인데 정말 이 패딩 소재, 그러니까 뭐 이불 소재로 네. 만든 그 드레스여서 저도 좀 특이해서 그 드레스를 입으면서 사진을 좀 재밌게 찍긴 네. 했었거든요. 아름다웠습니다. 덥진 않았어요? 따뜻했겠죠? 그날 되게 추워가지고 네. 다행히 좀 따뜻했어요. 다행이죠. 엄청 따뜻했어요. 우리 보미 씨는 많은 의상 중에 난 우비가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귀여워서. 비 맞는 신도 실제로 있고 맞습니다. 거기서 고생 안 하셨는지. 저는 너무 즐거웠어요. 비 맞는 신이 처음이고 네. 또 미팅할 때도 비 맞을 거다 했을 때 우와 너무 재밌겠다 예. 해서 즐겁게 촬영했습니다. 네, 여러분 네. 뮤직비디오 검색해서 많이 봐주시면 네. 여러 가지 스타일링이 나오고 또 예쁜 네. 모습들 나오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노래 제목이 알파벳인 추억송 2위 공개합니다. 풍 가창력하면 떠오르는 여성 솔로 뮤지션 에일리의 UNI가 노래 제목이 알파벳인 추억송 2위 차지했습니다. 에일리, UNI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제목이 알파벳인 최근 송 2위 공개합니다. 이분의 음악에서는 자유로운 영혼이 고스란히 느껴져요. 박재범의 V가 노래 제목이 알파벳인 최근 송 2위 차지했어요. 박재범 V 흐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박재범 씨 MC하는 그 드라이브 프로그램 나가셨잖아요. 네. 오랜만에 또 예능 이렇게 다 같이 해보니까 네. 어떠셨는지. 너무 재밌고 우리 멤버들이 항상 예능 나가면은 네. 진짜 놀고 오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네. 재밌게 촬영했습니다. 뭐 많이 하셨던데 이번에 짐종국 뭐 네. 너튜브도 그렇고 많이 봤고 그쵸? 여러 가지 예, 여러 가지 프로그램 했던데 네.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 뭐 있을까요? 다 너무 즐거웠는데. 뭐 인간극장. 네, 인간극장. 그것도 네. 저희끼리 그냥 진짜 그냥 수다 떨면서 촬영한 거여서 네. 그것도 진짜 저희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드린 거여서 그것도 너무 재밌었고. 네. 저는 박소연의 러브게임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즐겁습니다. 저도요. 하지마. 그거 보미 씨 꼭 나가셔야겠어요. 그럼요. 같이 해야죠. 제가 더 재밌게 해드릴게요. 네. 예. 계속 유혹하고 있어요. 큰 그림, 큰 그림. 혹시 탐나는 예능 있습니까? 아 개인적으로도 괜찮아요. 아니 혹은 이제 에이핑크. 아 이 예능에서 연락이 오면 좋겠다. 탐나는 예능. 네. 탐나는 예능. 하고 싶은 예능 있어요. 뭐
뭐가 있을까요? 유재필 씨 자리가 장난이에요, 장난이에요. 개그예요, 개그예요. 오늘 이거 대본 보시고 오신 개그예요, 개그예요. 아, 괜찮습니다. 아, 제 자리. 아, 좀 저런 걸 장난이에요. 아니 오늘 또 유재필 씨가 마치 마지막 날이거든요. 진짜요? 한 3, 4년 같이 했는데. 아, 진짜로? 와, 마지막 시간인데. 아, 설마 다음 주에. 아니 근데 뽐이 척이 다음 주, 너무 좋네. 다음 주에 보민 씨 오시는 거 아니에요 이 자리로? 어, 저 진짜 몰랐어. 어? 진짜 오시는 거 아니야? 다 알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정말 마지막 시간인데 이렇게 또 아름답게 마무리할 그러니까.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다음 MC는 보미 씨는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아닙니다. 오해예요, 오해예요. 나중에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우리 보미 씨 좀 불러주시면 네. 네, 진행자도 좋으니까 너무 진행 잘합니다, 보미 씨. 예. 그래서 많이 좀 연락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뭐 서서히 뭐 생각하죠, 뭐 예능은 네, 예, 많이 있으니까 네. 예. 이제 1위 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먼저 노래 제목이 알파벳인 추억송 1위 공개합니다. 올라운더 그룹 슈퍼주니어의 유가 노래 제목이 알파벳인 추억송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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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걸그룹으로서도 탑을 찍고 솔로로서도 탑을 찍은 분이죠. 믿고 듣는 태연의 INVU가 노래 제목이 알파벳인 최근송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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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아이앤비유 이 곡을 끝곡으로 들으면서 두 분과는 이제 인사해야 되는데요. 아~ 오랜만에 함께했는데 어떠셨습니까? 시간 너무 빠르게 지나간 것 같고 항상 진짜 올 때마다 너무 즐겁게 해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에이핑크 콘서트 그리고 D&D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네. 그리고 정우씨 어떠셨어요? 네, 여기 올 때마다 진짜 많이 웃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고요. 서현 선배님 그리고 재필 선배님 너무 제가 선배 아니에요. 선배 아닌가? 후배님. 아 재필님. 네. 너무 반갑고요. 네. 다음에 또 네 불러주세요. 네. 언제 뭐 또 유닛으로 두 분은 또 네.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음악 작업도 많이 해주시고 네. 우리 오늘만 같이 먹자 해서 네. 또 우리 보미 씨 같이 만나면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카메라 보시고 판다 따랑해요로 귀엽게 마무리해주세요. 따랑해. 자, 둘. 둘, 셋. 판다 따랑해요. 에이핑크도 따랑해요. 안녕. 안녕.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 소연의 Love Game.